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. 윤 전 총장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. 당당한 태도 아니다. 이제 본인의 생각 드러내고 국민의 검증과 심판받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견제를 했습니다. 김용주 의원님, 숨어 있다. 당당하지 않다. 심판받을 준비하라.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?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발언. 이것은 뭐 며칠 전에 본인의 출판 기념회 때 그런 질문하는 속에서 답변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렸고요. 아마 윤 총장이 그동안에 좀 숨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아마 검찰총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정치행보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준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수순이 정리되자마자 사실은 뭐 말로는 자기가 우연히 윤희숙, 권성동, 뭐 장재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에 좌파 의원들을 말하자면 결집시키는 뭐 그런 과정 수순에 들어갔고 또 실제로 연희동을 비롯해서 이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뭐 의미가 없다. 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김용주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습니다.